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 주제는 골프와 돈이에요. 골프와 돈. 골프와 돈이 무슨 관계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둘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골프를 막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골프에 이제 재미를 붙여서 많이 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건데 이게 골프에서 몇몇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서는 그냥 골프에다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이 이기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골프 좀 치신 분들은 제 의견에 아마 그거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논외로 칠게요. 그냥 골프채 줬더니 갑자기 막 잘 치고 골프장 두 번 갔더니 갑자기 싱글 치고 뭐 이런 몇몇 특수한 사례들은 예로 저기 논외로 치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골프는 그냥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나요. 뭐 예를 들어서 축구라든지 야구 하겠다라고 맘먹으면 축구공 하나 사면 되죠. 야구공 하나 사면 되죠. 어디 공터 가서 공이라도 던지는 연습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이 나 골프 쳐야지 하고서 골프채 하나 샀어요. 그냥 7번 아이언 하나 샀는데 어디 공터 가가지고 연습해야지 할 수 있는 데 있을까요? 없죠. 공간이 있어도 밑에 잔디가 있나요? 없죠. 그 거기서 그러고 있으면 어떤 소리 들어요? 미쳤다고 그러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골프를 시작했어. 그 다음부터 뭐가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갑니까? 장비 사야죠. 근데 장비가 싸지 않죠. 채만 해도 14개를 사야 돼. 백도 사야 돼. 보스턴 백도 사야 돼. 옷도 사야 돼. 여기 뭐 신발도 사야 돼. 뭐 기타 등등 얘기해야 될 게 끝도 없어. 장갑도 사야 돼. 볼도 사야 돼. 뭐 볼 닦는 것도 사야 돼. 마커도 사야 돼. 거리 측정기 사야 돼. 없으면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경쟁에서 도태되는 거예요. 다 뭐, 나랑 골프 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거리 측정기 들고 다니는데 나만 안 들고 다녀. 근데 나는 잘 칠 수 있어? 이게 될까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심각하게 들어가서 골프를 좀 잘 치게 됐어. 어느 정도 이제 치게 됐어. 그 다음 뭐가 필요해요? 레슨이 필요하죠. 레슨이 필요한데 다른 운동처럼 1대 다 레슨이 어려워요. 1대 1 레슨을 받아야 돼. 그럼 얼마예요? 그냥 시간당으로 얘기해 볼게요. 시간당으로. 시간당 한 10만 원 정도 들 겁니다. 비싸다고요? 비싸요. 제가 얘기하는 게 특별하게 비싼 곳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30분에 5만 원? 10만 원. 이 정도를 지불을 해서 10시간 하면 100만 원. 10시간에서 얼마나 낼까요? 100시간 하면 1000만 원. 자, 골프장 나가야겠죠? 나가서 제가 조금 지금까지는 얘기를 좀 보수적으로 했는데 솔직히 골프장 나갔다 오는데 30만 원, 40만 원에 다 모든 비용을 다 정리해보면 어려워요. 그렇게 하기가 불가능해요. 제가 보기에 최소 경비로 잡았을 때 50만 원 정도 됩니다. 왜? 크리스야, 너 그린피가 얼만데? 그린피만 들어요? 자, 그린피, 캐디피, 밥값. 거기서 마시는 뭐 아메리카노만 해도 만 원이에요. 그리고 차 안 타고 가요? 기름값 안 들어요? 다 들잖아요. 그거 다 해보세요. 시간을 버리는 건 논외로 칠게요. 그냥 들어가는 돈만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장비를 구성하는데 이 정도 돈을 들여야 되고 내가 필요한 어페럴 뭐 이런 거 구성하는데 이 정도 들여야 돼. 그 다음에 골프장 한번 나가면 이 정도 들여야 돼. 거기서 좀 내기 그래도 얼마라도 하실 거 아니에요. 안 한다고요? 하잖아요. 90% 이상이 해요. 한단 말이야. 그럼 거기서 뭐 따시는 분 있겠지만 잃는 분 있을 거고 그 비용. 그 다음에 또 저녁에 또 한잔 해야죠. 플레이 했으니까 그 비용. 무조건 50만 원이 넘어가요. 한 번 하는데. 그럼 이 한 달에 아주 보수적으로 세 번 치자고 150만 원. 150만 원이에요. 이거를 계속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기는 시장이라고요. 자, 그러면 돈 안 드는 거 얘기해 볼게요. 스크린 치자고, 스크린. 스크린 18홀 치는데 2만 원이에요. 그 2만 원 들어가. 근데 또 옷은 가야지, 채 들고 가야지, 기름값 들어가야지, 다 준비해서 들어갔어. 그 다음에 골프도 쳤어. 18홀 치고 나면 따당 할 거야. 한 번 더 치자. 시간은 논외로 칠게요. 근데 거기서 들어가는 돈, 거기서 내기 안 하세요? 스크린에서 내기 안 하신다고요? 안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골프를 잘 치는 거는 그러니까 몇몇 댓글 다시는 우리 선생님들 중에 뭐 나는 이렇게 하니까 그냥 잘 쳤어 뭐 어떻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특수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확인할 순 없죠. 내가 우리 선생님들 얼마 치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내가 80개 쳐 그러면 80개 치는 거고 70개 쳐 하면 70개 치는 거예요. 돈에 대한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냥 돈과 동일체예요. 골프와 돈은 그냥 같은 거야.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접근을 하고 돈을 좀 아껴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지혜로운 뭔가가 필요하겠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너무나 아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네. 돈은 누구나 똑같이 아까우니까요. 골프 이꼬르 돈. 어쩔 수 없이 현실이에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